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What does Twitter think?라고 하는 예제예요. 이번 예제부터 해서 둘레 다섯 개. 이 예제는 Advanced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크래치 프로젝트이고, 그죠? 스크래치 프로젝트 중에서 Advanced 프로젝트에 해당돼요. 비슷하게 해서 파이썬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비슷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파이썬 과정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What does Twitter think? 밑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워크시트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NLP라고 그래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기술. 이거는 사람의 언어를 좀 이해하도록 하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봤던 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전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 봤었잖아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알고리즘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디시전 트리라고 한다면, 뉴럴 네트워크는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되는 용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되는 용례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라든가 어시스턴트도 있고, 그리고 또뭐 있죠? 애플의 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요거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AI 판사라고 얘기하나요? AI 판사라든가 AI 컨설턴트라든가 AI 프로페서. 이거 예전에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AI 프로세서 실제로 AI로 프로세서 교수를 코딩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이 진짜 교수와 AI 교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했었죠? 대학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피츠버그 대학이었나? 하여튼 어느 한 대학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할때 실제 교수와 AI 교수 둘을 다 투입시켜서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분을 못했어요. 학생들이 AI 교수와 실제 교수와 질문 답변하는데, 진짜 교수가 답변을 하는 건지 AI 교수가 답변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다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사도 AI 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 신문 기자도 있죠. AI 리포트, 저널리스트라 그럴까요? 저널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자연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어가 있고, 그리고 인공어가 있죠. 그래서 인공어, artificial language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공언어는 수학입니다. 수학.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다 인공어예요. 그리고 이런 인공어에 대비해서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잉글시라든가 코리안이라든가 재패니즈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어이죠. 그죠?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말. 인공적인 말은 처리하기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인공적인 언어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그리고 클린, 명료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근데 자연어는 그렇지 않아요. 언클리어. 문맥 언클리어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듣고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싶은 그런 표현들도 많고, 또 잘못된, 문법적으로 틀린, 그죠? grammatically, grammatically, grammar,
curly long error라 그럴까요? grammatic error.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grammatic error 요 정도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적 오류가 많단 말이에요. 자연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법적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인공언어 같으면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간단해요. 뉴럴 네트워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디시전 트리로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 내려고 할 때 그때 뉴럴 네트워크를 써요. 자, 어떻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자, 실제 한번 그래서 예제를 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likes 있고 dislike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What does Twitter think? 해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일단 트레인 모듈에 이번 제가 넣은 예제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좋다는 표현과 좋지 않다는 표현들을 재밌었다 혹은 재미없었다 라는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표현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게 여기 likes와 dislike와 need에 들어가 있어요. 수집한 표현들은 여기 좀 있나요? 여기 있군요. 트위터 들어와서 스퀴드 게임 검색을 해서 스퀴드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현들 중에서 우호적인 표현이 있고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표현들도 있죠. 그래서 우호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샘플을 뽑는 겁니다. 샘플을 뽑아서 방금 이렇게 담은 겁니다. 담았어요. like와 dislike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dislike 예제는 별로 많이 뽑지를 못했어요. 별로 스퀴드 게임이 별로 재미없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딱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좀 표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dislike는 5개밖에 표본을 제가 못 구했어요. 그죠? like는 15개고 그리고 need는 13개죠. 그러면은 표본의 숫자가 당연히 트레이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편향적인 결과가 나와요. like나 니들이 dislike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숫자는 가능하면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죠? 지금 같이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가 describe your model 베타 버전이 하나 있죠. 요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전에 우리 디시전 트리와는 다른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하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우리가 이어서 공부할 파이썬 머신러닝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명들이 간략하게 한 5페이지 걸쳐서 넥스트 버튼 누르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레이어라는 용어가 있고 다음에 딥이라는 용어가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I know which one of your cosplayed as the Squid Game dudes at the airport 등등등등등등 이게 트위터에서 제가 뽑은 단어들이에요. 그 중에 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방금 우리 트위터 트레이닝 예제 있잖아요. 트레이닝 예제 샘플 중에서 like에 13개가 있었고 15개가 있었고 그리고 dislike에 5개가 있었고 need에 13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총 몇 개죠? 그러면은 28개 32개 되겠네요. 32개 예제 각각을 뉴럴 네트워크 속에 집어넣습니다. 넣으면은 요거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풋에 들어가게 되면 요 얘가 단계를 거쳐서 요렇게 단계로 오죠. 1년의 숫자가 나오죠.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아가고 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예제. 방금 같은 예제군요. 해서 여기 있는 단어 각각 of as squid game in for to 등등등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like에 들어간다, dislike에 들어온다, 혹은 neithe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결정을 짓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거나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면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우리가 이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자세하게 한 1년,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가 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like와 dislike와 needle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트위트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아서 스퀴드 게임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어떤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코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클릭해서 get tweet, analyze tweet 두 개의 블럭을 불러왔죠. 두 개의 블럭, analyze tweet, get tweet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블럭의 소스 코드, 블럭의 코드를 이따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블럭만 이용하기만 했지 이 블럭이 도대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것도 조만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define get tweet num 등 해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 코드가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흐름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할 거예요. like와 dislike, 그죠? opinion, recognize text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tweet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tweet. 이 트위트 모듈 여기에 현재 get the most recent tweet about 하는 이 모듈 하나만 달라 있어요. 그죠? 블럭 하나만 있죠. 이 블럭이 트윗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최근의 트윗들을 수집해 오는 겁니다. 수집할 때 리핏해서 여러 차례 가져와요. 리핏 피프트 50번에 걸쳐서 가져옵니다. 처음에 get tweet number 하나 그죠? number 처음에 제로죠? 제로니까 처음엔 제로가 되겠네. 두 번째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해서 처음에 하나만 가져오고 다음에 두 개를 가져오고 다음에 세 개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 뒀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더하기 50까지 되겠죠. 그총몇개 되나요? 엄청 많은 수가 되겠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윗 블럭 하나 있고 다음에 머신러닝 모듈은 요 모듈입니다. like, dislike, needle 이중과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 클릭에다가 add training data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큰가요? 블럭이 너무 커서 잘 표시가 되고 있지 않네. like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60으로 하죠. 하고 디슬라이크도 사이즈를 60. 그런데 줄어들지가 않네요. like 보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니들 노즈로 판단하고 있죠. 하나하나의 트윗을 가져와서 딱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크기가 좀 줄어들었군요. 자, 화면에 꽉 차고 있는데 화면에 꽉 차지 않게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like 버튼 같은 경우에 먼저 like x called 마이너스 140으로 보냈어요. 마이너스 140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다음에 이거 14만큼씩 바꿨죠. 그죠? 우리가 근데 사이즈를 줄였잖아요.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절반인 7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바꿔주고 dislike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간격을 7로 줄이고 그리고 얘도 사이즈 60으로 줄이고 그리고 간격을 7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표현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트윗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트윗에 대한 분석 제대로 표시되고 있군요. 정확히. 그죠?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개수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마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나면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스퀴드 게임을 넣었습니다만은 스퀴드 게임은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되게 좋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지 싫다는 표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와 싫다가 갈릴 만한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 데 대한 반응, 혹은 뭐 환경오염, 뭐 저기 학교 앞에 시속 30km로 차를 차량의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한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등등에서 각각 그 커뮤니티죠.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주제에 대한 학교 앞 서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 우호적인지 아니면은 반대하는 편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했던 거는 요거는 굉장히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적었죠. 그죠? 이렇게 적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적어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충분히 최소한 뭐 15개 아니라 수백 개, 2, 300개씩 라이크와 디슬라이크와 니들 2, 300개씩 수집한 다음에, 2, 300개 안 된다더라도 최소 100개 이상은 수집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야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제에서도 저기 뭐예요? 그 매뉴얼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드 자체는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트레이닝하고 끝내버리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샘플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약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코드를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이전에 코드 수정했었잖아요. Add training data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만 넣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트윗을 가져오잖아요. 트윗 뜰 때마다 얘는 지금 AI는 니들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니들이 아니라 라이크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혹은 디스라이크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다른 데로 옮겨 드릴 수가 있어요. 트레이닝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시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과제로 남겨놓을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Add Training Data 있잖아요. 요거 여기를 이게 들어갈 만한 블럭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